광고. 자, 비상사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이런 전화도 좀 애교로 받으려면 여러분 좀 짜증내겠죠?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 제가 녹화에 매달렸다 보니까 이 전화를 착신을 해놨다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 파행이? TP2 예,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파행이 벌벌 떨죠? 잠깐만요. 이제 벌벌 떨 때는 디지털은 정지를 시켜놓고 조종하는 거야. 자,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조정할 것도 없어요. 바로 딱 사이즈도 딱 맞고 딱입니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TP, 자, 또 크로즈업 해볼까요? 잠깐 봐요. 잠깐만.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5V PP에 25 마이크로색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파형도 아주 잘 나왔죠. 그럼 얼른 요거부터 메모하셔야죠. 자, 그 시험 답지 작성하는 답지에 켜놓고. 네. 완전 습관이 좋았어요. 이제 꺼놓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방금 요못 보셨을 텐데, 이분이 작성할 때 파워를 껐습니다. 전원을.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계속 켜놓고 하면은 시험 문제가 좀 어설퍼가지고 이게 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얼른 꺼놓고 작성하셔야 돼요. 다시 키면 되니까. 감독관 올 때도 꺼놓고 기다려야 돼. 켜놓고 기다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얼마? 5V PP. 25 마이크로색 하고, 자, 그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점을 찍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점을 미리 찍고, 최고 위에 피크 쪼가리는 적지 않습니다. 피크 펄스 있죠? 그거는 안 그려요. 시험 문제에서. 자, 여기서 요 부분은 요 꼬다리는 빼버립니다. 알겠죠? 이건 피크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빼버리고 요 밑에 그림만 요 깨끗하게 그 그림만 그립니다. 다른 그림에서는 찌글찌글한 걸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그려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 다 그렸어요? 네, 아,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TP2 됐나요? 네, 레벨 미터. 예, 그러면 레벨 메터 한번 보겠습니다.